영국 하트퍼드셔의 작은 마을 롱본에 사는 베넷 가족에게는 다섯 자매가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며 착하고 내성적인 큰딸 제인, 똑똑하고 지적이며 똑 부러지게 할 말은 하고 마는 외향적인 둘째 엘리자베스, 틀어박혀 책 읽으며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는 셋째 메리, 철없고 허영심 많으며 제멋대로인 다섯째 리디아, 그녀를 따라 하기만 하는 넷째 키티. 이 다섯 자매와 사리 분별력이 있으며 유머러스하고 예의 바른 아버지 베넷, 허영심이 많고 생각이 깊지 않은 베넷 부인,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다. 어느 날 귀족 청년 빅리가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그 청년에 대한 호기심은 딸을 둔 어머니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빅리는 미혼이었고 수입이 연 4천에서 5천 파운드로 많이 벌고 있었다. 베넷 부인은 다섯 딸 중 큰딸 제인과 둘째 엘리자베스를 결혼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무도회를 개최해 빅리 일가를 초대하는데 제인은 유머러스한 빅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빅리 또한 온화하고 아름다운 제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빅리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한 다하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엘리자베스를 오만하게 대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겼고 태도가 고상한 데다 소문에 의하면 1년에 1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호감 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를 힐끗 본 다하시가 말한다.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네. 하지만 내 마음에 들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한텐 관심 보이고 싶은 생각 없어.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엿듣고 분개했지만 곧 친구들에게 가서 그 사건을 신이 난 듯 들려준다. 그 후 그녀의 뇌리에는 다하시는 오만한 놈이라는 것이 콱 박혀버렸다. 한편 다하시는 웬일인지 무도회에서의 첫 만남 이후 엘리자베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반짝이는 그녀의 까만 눈동자와 경쾌한 맵시, 쾌활함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엘리자베스는 전혀 알지 못했다. 엘리자베스와 대화 중에 다하시는 교양 있는 여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여자라면 음악, 노래, 그림, 춤, 몇 가지 언어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교양 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겠죠.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쏘아붙인다. 교양 있는 여자를 6명밖에 못 봤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는군요. 6명이나 알고 계시는 게 오히려 놀라운걸요.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설전은 그 뒤로도 계속된다. 게다가 다하시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위컴이라는 장교가 나타나 악독한 지주로 그를 모함하는 바람에 그녀의 편견은 더욱 커진다. 한편 무도회 이후 큰딸 제인과 빅리는 교제를 시작하는데 내성적인 제인은 그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소심한 성격의 빅리는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인이 빅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만두게 만든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다하시인 것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넘어 그를 증오하게 된다. 하지만 다하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총명하고 자유분방한 엘리자베스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다하시가 찾아온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엘리자베스가 신분이 낮은 점과 그런 결혼은 집안의 수치라는 것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 말에 분노가 치민 엘리자베스는 당신의 사랑이 고맙지 않으며 그런 호감을 원한 적도 없다며 쏘아붙인다. 그리고 자신이 위컴에게 들은 좋지 않은 평판에 대해 말하며 빅리와 언니가 결별한 원인 제공을 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그녀의 독설과 끝도 없이 펼쳐지는 말에 다하시는 나가버린다. 다음날 다하시가 다시 찾아와 그녀에게 장문의 편지를 전해준다. 그는 편지를 통해 빅리의 뜨거운 마음에 비해 제인의 미지근한 반응이 걱정스러워 둘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설명하고 위컴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명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위컴의 모략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후 다하시의 고향에 가게 되면서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지우게 된다. 한편 철없는 다섯째인 리디아가 위컴과 눈이 맞아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에 뛰어든 다하시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경사스러운 결혼식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그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첫인상만으로 당신을 판단해 오만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졌다며 용서를 구한다. 다하시 또한 자신이 오만했다며 그것을 엘리자베스 덕에 고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인과 빅리의 약혼이 이뤄지고 엘리자베스도 다하시와 결혼을 약속하며 해피엔딩이 된다. 이 소설을 쓴 제인 오스틴은 영국 BBC가 실시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 조사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영국인이 사랑하는 작가이다. 42세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담담한 필치로 인생의 절묘한 장면들을 포착해냈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이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햄프셔주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큰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녀는 여자였기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대신 제인은 아버지 서재에서 500여 권의 책을 독파하며 혼자 지식을 쌓아갔다. 그녀는 20살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 직전까지 갔으나 남자 측 가족이 반대로 무산되고 만다. 그 후 첫인상이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해 22세 때 완성한다. 출판사에 보냈으나 거절당하는데 훗날 개작하여 이 작품에 새롭게 붙인 제목이 바로 오만과 편견이다.